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고소 노래 딱 밴드 잡고 강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고소 이쪽선 넣고 이공 넣고 골든 크로스에서 아싸 됐어.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유식하게 진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로 써.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 참 다사다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 폭락했다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니까 오늘 주가 폭등하고 여러분 정신 못 차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굉장히 급락하는 모양을 보였죠. 급락하는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격 매수는 절대 가지 하자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또 오늘 일단 시황을 좀 깊이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 덕분에 이제 이 동영상 유튜브의 증권난에 우리 이제 수익을 말하다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권의 시황이 이제 다급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황을 보면 시황을 보고 대처하면 이미 늦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터졌다. 주식 팔고 나니까 어제 팔았다. 그럼 오늘 폭등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은 일단 조금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에 구름 변곡이 나는 재미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5일 전이죠. 5일 전에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5일 전에 녹화가 여러분 이날 녹화를 해서요. 이날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1980포인트 때 녹화를 했습니다. 1980포인트에 녹화했는데요. 1990이죠. 1980포인트 때 여러분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지 말자 했는데 주가가 급격히 30%포인트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오늘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음봉을 나오는 이런 모양인데 과연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 항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누차 말씀 첫째 이제 300일이평이죠. 300일이평의 절대성. 그다음에 이제 60일이평의 도전 하지 마라. 이게 있죠. 자, 300일이평의 절대성과 60일이평의 도전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21일이평 황금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300일이평이죠. 300일이평을 더 쉽게 볼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진동이 큰 300일이평과 작은 300일이평이 있습니다. 진동이죠. 그 진동을 볼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 앞에 아침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진동을 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주가의 진동, 그게 활동성이죠. 그 활동성 보는 진로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물망 차트입니다. 그물망이 이제 넓으면 활동성이, 진동이 크고, 그물망이 좁으면 진동성이 좁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고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뭐 드렸냐면, 그물을 이탈하면 그물 안에 들어가려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리 양식장에 그 고기가, 가두리가 없으면은, 생각보다 가두리를 멀리, 우리 같으면 이제 가두리에 갇혀 있으니까 멀리 이제 넓은 바다에 도망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두리 안에 살아요. 가두리 안에. 가두리 안에 사는 습관인데,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물망 차드가 어떤 지지와 저항대가 있는데, 이 그물망 차드 안에 있다가 밖에 가면 새로운 걸 훨훨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어디 이 그물망 차드에 다시 더 올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저번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떠봐야 1980포인트, 이 떠야 되는 그러니까 그물망 차드에
꼭지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저점에서 있을 때, 제가 여러분 1900포인트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자 했던 이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물망차들을 이탈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00일평은 볼 때 항시 300일평 가까이서 진동폭이 클 것이냐, 안 클 것이냐. 근데 뭐 진동폭이 좁은 경우가 있죠. 협소한 경우 있습니다. 협소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큰 경우 있죠. 큰 경우. 큰 경우 있고 작은 경우 있는데 협소한 경우는 거의 300일평을 두고 진동폭 안에 놓는 경향이 많고요. 이 크면은 이 300일평을 멀리 두고 왔다 갔다. 소위 말해서 진동이 크다. 이런데 지금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들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매물대가 여러분 1950포인트 때 있습니다. 1950포인트 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300일평을 두고 매물대가 이제 위에 있느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느냐입니다. 아래에 있으면 주가가 자꾸 이 300일평으로 숙과 갈라내는 습관이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위쪽에 있으면 300일평이 상승 탈래하는 습관인데 제가 지금 볼 때 300일평의 응집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300일평 가까이에 매물대가 포진돼 있다. 그물망이 포진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보면 300일평 가까이 굉장히 포진됐기 때문에 주가가 300일평을 두고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여기에서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훅 튄다. 퍽 튀더라도 300일평에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왜? 그만큼 매물대의 집중성, 진동성이 적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지난주에 많이 떠봐야 1990이니까 1990을 지금 자리에 여러분 1980포인트에서 10포인트 더 먹으려고 주식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하고 주식을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 보면 1950포인트까지 다시 가니까 여러분 해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저께와 글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죠. 특히 글로벌 증시가 다 뜬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10포인트밖에 안 뜨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오늘 일단 주가가 17포인트 떴어요.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내일 이제 오늘 지금 1970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일부터 주가가 뜬다. 뜨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현금화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300일평으로 볼 때 흡입력이죠.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흡입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300일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일평입니다. 여러분 이제 61일평에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61일평이 첫 번째는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61일평이 상승 트렌스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입니다. 근데 주가가 우리가 61일평을 볼 때 캔들 차트가 단순 61일평 또 2평이지만 과거 61일평 캔들이 저항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61일평 캔들을 볼 것 같으면요. 자, 61일평 캔들을 보면 아직까지 61일평 자체가 굉장히 캔들이 넓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윗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윗부분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이 윗부분이 아직까지 제가 1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매물대를 쉽게 떨굴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0일 이상 있어야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61일평이 이 부분이 이쪽이 더 높다는 것은 61일평이 둔탁하지만 계속 하락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 방송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61일평이 떨어지는데 캔들 차트가 위에 있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고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21일평이죠. 그 다음에 61일평 자체가 아직까지 여러분 뭡니까? 하락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동폭이 301평 진동폭이 지금 적다 내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61일평이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다. 하락이다. 그 다음에 이제 21일평입니다. 21일평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뭐를 봅니까? 골든보, G-O-L-D, 골든보를 보죠. 이 골든보가 뭡니까? 캔들차트가 21일평에 오든지 첫 번째 골든보가 21일평에 있으면 첫 번째 캔들이고 두 번째 5일이평이고 11일평입니다. 그러면 11일평과 5일이평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골든보가 뭡니까? 첫 번째 가장 가벼운 게 캔들, 두 번째 5일이평, 세 번째 11일평인데 여기서 11일평 돌아서 가는 거죠. 이런 걸 뭐 합니까? 양골든보, 밑에 가는 거 음골든보로 합니다.
제가 볼 때 결론은 뭡니까? 어쨌든 간 갠들차드가 양 골든버나 음 골든버나 주식 매수 타임 폰트가 어떻게 해요? 최저 갠들이 21평에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골든버가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 어제 3장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21평과 갠들차드가 거리가 멀다. 이 말은 뭡니까? 갠들이 21평 가까이에 와야 골든보가 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어쨌든 간 이 자리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고점에 팔아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기다려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했죠. 누차 이야기했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시 이 301평과 61평, 301평과 61평이 절대 안 됩니다. 자, 301평과 61평, 21평, 이 세 개를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저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합녀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녀. 합녀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오왕이죠. 오왕 합녀가 희관공자입니까? 희관공자. 희관공자입니다. 희관공자죠. 희관공자다가 합녀가 저거 사촌형을 찌르고, 사촌을 찌르고, 이제 임금이 됩니다. 임금 되는데, 이 초반에 뭡니까? 오자서 말을 잘 듣습니다. 오자서 말을 잘 들어요. 오자서 말을 잘 듣는데, 오자서가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301평, 61평, 21평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합녀가 오자서를 5년 동안 유람을 보내봅니다. 해외 사절로. 보내는 사이에 합녀가 무슨 짓을 합니까? 월나라를 갑니다. 월나라. 월나라. 월나라를 쳐요. 월나라를. 왜? 나는 항시, 나는 어떻게, 실적 비저평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종목, 이런 거 잘 되더라. 지 맘대로 합니다. 그 사이, 어떻게, 정석으로 하다가, 정석이 누굽니까? 오자서죠. 정석을 하다가. 오자서 말 달다가 돈이 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오자서가 잔소리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잔소리가 누굽니까? 어? 청송촌놈이에요, 청송촌놈. 응? 그래가지고 뭡니까? 월나라를 칩니다. 어? 월나라. 어? 월나라. 어? 월나라 치죠? 어? 월나라 쳐가, 월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멸을 했죠? 그, 뭡니까? 합리가 어디 됩니까? 어? 합리가 부차죠, 부차가 뭡니까? 부차가 이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월나라가 활 맞아가지고 손에 파상풍에 죽어버립니다. 죽으면서 뭐 합니까? 아들 보고 부차야 부차야 어떻게 월나라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차가 어떤 짓을 합니까? 부차가 원수를 가립니다. 원수 가리기 전에는 부차가 어떻게 합니까? 어? 편하게 안 자고 장작 깔아놓고 자요. 장작 깔아놓고 뭡니까? 수익을 말한 1편부터 하편 82편까지 달달달달 공부를 합니다. 해가 몇 번은 잘해요. 몇 번 수익 나면 그때부터 또 도집니다. 뭐 코스닥이 더 빨리 움직이더라. 이래 부차가 무슨 짓 합니까? 부차가. 어? 부차가 나쁜 짓 다 하죠. 서시저태 당해가지고 이 부차가 나중에 망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합녀가 그 짓을 하니까 이 부차가 이 피는 모속이에요. 피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면요. 자기가 좀 잘 될 때 그거를 잘 될 때일수록 정석으로 가야 돼. 정석으로. 어? 정석으로 가야 돼. 정석으로. 부디 정석으로 좀 가세요. 여러분 부차가 왜 망합니까? 부차가 오자서를 자복시킵니다. 자복. 어? 기가 얇아가 자복시키고. 그래서 부차가 죽을 때가 뭐합니까? 내가 죽어서 오명보 오자서를 우의 얼굴을 볼 것인가? 오자서는 뭐합니까? 죽을 때 유언으로 내 누나를 뺏어 어떻게요? 어? 궁궐 대문 앞에 걸어나라 합니다. 왜? 어? 월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 두 번째 뭐합니까? 오동나무에 나무를 심으라 합니다. 뭐라고? 어? 부차 관 만들어라 이거죠.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자 눈을 좀 바로 보십시오. 눈을 여러분 눈을 좀 바로 보세요. 그리고 좀 멀리를 보세요. 멀리를. 왜 자꾸 실적비 저평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주가가 아무 제가 누차 여기 301평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뭡니까? 어? 매물대 차드에 벗어나야 봐. 이거 얼마 안 되고 이 벗어나봐야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합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 청송님 벗어날 때 수익 많이 나는데요. 벗어날 때 수익 많이 안 납니다. 안 난다고. 어?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그물망 차드 위에 가면 뭡니까? 그걸 오버슈팅이라 해요. 오버슈팅.
어? 그리고 이 매몰대가 좁다. 좁다는 말은 뭡니까? 매몰대 아래쪽에서 코를 사고 위쪽에 팔을 내고 혹시 매몰대가 퍼질 때는 하방 이탈하고 상방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몰대 좁을 때는 항방 사방 이탈하고 바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 말 안 들어요. 61회평이 아무리 도전하지 마세요. 61회평 떨어질 때, 61회평 떨어질 때, 특히 61회평 하락할 때 견딜차트가 위에 있다. 최저 21회평 걸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거는 공식 아닙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 안 해보여서 왜 되는가? 어? 안 하면, 어? 어? 부차처럼 됩니다. 부차. 어? 부차처럼 돼요. 어? 부차처럼 분명히 됩니다. 근데 분명히 해서 부차 때문에 됩니다. 부차 때문에. 부차가 누굽니까? 어? 어? 합녀의 아들, 합녀의 아들. 합녀의 아들이 부차입니다. 이 합녀도 어떻게, 어? 기구 만장해가지고 망하고 죽고, 부차는 어떻게, 나라를 망해 먹습니다. 나라를. 응? 나라를 망해 먹어요. 이 말은 뭡니까? 깡통 찰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을 들으세요. 바른 말 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 주가 자체가 지금 자리에 제가 볼 때는 1980 넘어서는 적극적으로 현금화, 이 평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이제 본데 주가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 한번 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매물대를 이탈해 갑니다. 그물망차를 이탈해. 그러면 이탈해가지고 이게 계속 갈 것이냐? 계속 가면 왜 됩니까? 계속 가면 떨어질 때 급락이 나옵니다. 반면에 그물마들 이탈하죠.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올라올 줄 모르나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진다. 이 말 제가 여러분 저때 아침 방송이나 지난주에 먹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진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물망차 뒤에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또 먹겠습니까, 여러분. 코스닥 살려면, 뭐,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 상위 15개 종목 사라. 코스닥 주가가 올랐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종목 올랐냐? 여러분 종목 안 올랐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의 누차 코스닥도 살려면 시가총액 상위인데, 여러분 종목 식적비 저평가 이런 종목이 빠른 순환매가 옵니다. 빠른 순환매. 빠른 순환매 오면 그때 현금화를 해가지고, 코스닥도 어떻게 1등주로 가는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은 저는 여러분이 1등주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다른 거는 다 빠져도 내 주식은 상승해야 된다.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주식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고점 매도 현금화다. 이 말은 뭡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고점, 그물망차도 고점에 계속 매도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매도하냐면 61평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21평 밑에 닿여가지고 골든보, 황금보 날 때 사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괴력적인 장세다. 괴력적인 장세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면 일목균형표 여러분 배우셨죠? 자, 배웁니다. 일목균형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구름변곡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목균형표에 지금 구름변곡이 예, 구름변곡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구름변곡이 뭐냐니까 변곡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목균형표의 가장 큰 게 구름변곡점입니다. 구름변곡점이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은 뭡니까? 구름 변곡점 자리 반대 이 자리가 뭡니까?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여러 가지 봅니다.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가 균형표인데 첫 번째가 구름이 이제 좋죠. 구름의 변곡점. 구름이 색깔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죠? 변곡점. 두 번째가 이제 선행스팬2 변곡점. 세 번째가 기준선 변곡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그자, 일목선사님이 변곡점. 매수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매수 타임. 매수 타임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후행스팬과 갠들의 골든 크로스. 세 번째 이제 갠들과 구름의 돌파.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 종목이 이게 되겠죠. 그러면, 구름의 변곡점, 구름의 변곡점인데 일목선사님이 어떻게 전환선과 기준선을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봅니다. 구름 변곡점. 자, 우리가 구름 변곡점이 나면은 왜 변곡점이냐? 구름 변곡, 검은 구름에서 붉은 구름 갈 때, 자 주가가 어느 자리든지 구름 변곡점, 구름이 앞에 주가가 검은
주가 같으면 주가가 음으로 변하고 붉은 구름이면 그 사이.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앞구름이 붉다. 궁극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만 그 단위에 붉은 구름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100포인트 상승하고 구름이 바뀌느냐. 50포인트 상승하고 구름이 바뀌나가 중요합니다. 왜 결론은 뭡니까? 주가의 상승이 적게 상승하고 구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100포인트 뜨고 주가가 바뀌었습니다. 100포인트 뜨고 주가가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구름 변곡점이, 자, 제가 방금 했던 말이 뭐냐면, 주가가 많이 뜨고 구름 변곡이냐, 적게 뜨고 구름 변곡이냐. 그러면 구름 변곡이 붉은 구름이 있고, 뭡니까? 검은 구름이겠죠? 붉은 구름. 그러면 주가가 많이 뜨고 붉은 구름 변곡은 단기 뭡니까? 이게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적게 뜨고 구름 변곡은 그때부터 본격 상승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려운데. 본격 상승입니다. 응? 본격 상승. 응? 본격 상승입니다. 본격. 본격 상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 보십니다. 어? 주가가 이만큼 떴는데 아직까지 구름이 많이 뜨고 바뀌었다는 말은 뭡니까? 구름 바뀌는 자리가 단기 뭐란 말이에요? 상투다 이 말입니다. 응? 부차가 구천이를 초토화를 냅니다. 근데 이 구천이가 부처이를 속여가지고 도망을 가죠. 월나라에. 이때 뭐합니까? 부처이가 구처이는 나의 뭡니까? 든든한 뭡니까? 신하다. 근데 왜입니까? 칼을 갈죠. 구처이가. 어? 구천이가. 구처이가 왜입니까? 곰슬개를 대문짝에 발라놓고 곰슬개를 빨면서 임금 보고 대왕마마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부릅니까? 어? 구천아, 부천의 원수를 가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처이는, 부처이는, 부차는 어떻게, 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어떻게 구처이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구처이는 왜입니까? 부차를 죽입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망하죠. 부차도 여자 때문에 망하고 구처이도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그 앞에 뭡니까? 합녀도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여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직언을 듣지 않죠, 직언. 여기는 누구 직언? 오자서 말을 안 듣고 여기는 뭡니까? 법녀 말을 안 듣습니다, 법녀. 법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기 이야기 한 줄 압니까, 여러분? 왜 계속 사기 이야기 합니다, 사기? 내가 여러분 계속 사기 이야기 합니다. 왜 사기? 여러분이 주식을 돈으로 갖고 하죠. 그 돈을 벌 때, 물론 아버지 저때, 엄마 저때 물려받은 거겠지만 그 돈이 어떻게 번 겁니까? 빼빠지게 해가 번 거죠, 빼빠지게. 그러면 여러분도 주식이 어느 날 사행심으로 사가지고 한번 먹을 수 있지만 빼빠지게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빼빠지게. 뻣빠지게 됩니다. 빼빠지게 하세요. 빼빠지게. 빼빠지게 해야 되는데 그 빼빠지게가 뭡니까? 죽자 저자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빼빠진다는 말은 뭡니까? 빼빠지게 공부한다. 실제로 뭡니까? 법녀하고 오자서가 빼빠지게 노력을 하는데도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빼빠지게 했습니까? 빼빠지게. 빼빠지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빼빠지겠죠. 근데 빼빠지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뭡니까? 자, 법녀도 마찬가지고 오자서도 정상적인 길을 가잡니다.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남보다 더 어떻게 수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 지금 자리의 구름 변곡은 조정이 들어가는 구름 변곡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구름 변곡 난 다음에 양운이 났다가 다시 양운이 날 때. 이 말은 뭡니까? 양운이 날 때 본격적인 상승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여러분 구름이 이렇게 했죠. 구름으로 봐서 구름이 양운이다. 청송님 이상하다. 구름이 청송님이 과거에 양운이면 상승이고 음운이면 하락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래 묻는 사람이 있어. 이 양운도 주가가 높이 떴을 때 작게 여러 날 떴을 때 틀린다. 궁극적으로 계속 양운이면 주가 상승인다면은 많이 있다가 양운 나는 거는 단기 조정이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적게 뜨는 거는 지속적인 상승이다. 이 말입니다. 음운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풀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에
형태로 봐서 지금은 조정을 받는 부분이다. 이 말은 뭡니까? 조정을 받, 그럼 정수왕님 앞에 구름이 양운인데, 그래도 조정 맞습니까? 조정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 구름이 양운인데 조정 받아요. 앞에 구름이. 앞에 구름이, 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앞에 구름이 양운인데 여기서 조정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운인데. 앞에 구름이 양운인데 조정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이 주가가 오랫동안 떴다. 굉장히 많은 시간 떠가지고 구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템포 일단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송님, 두 번째가 여러분 먹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행 스팬투다. 선행 스팬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행 스팬투가 왜 움직입니까, 여러분? 자, 선행 스팬투가 상승, 선행 스팬투가 상승하면 무조건 상승, 하락이면 하락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 선행 스팬투가 움직이는 자리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10일 후에 선행 스팬투가 하락하는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하락하는 자리에. 왜? 이게 잘리니까. 하락하는 자리. 물론 이게 덧다가지고 이걸 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때는 그렇다. 제가 여러분 저때 아침 방송에 뭐라 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1990 이하는 최대한 현금해라. 근데 이제 1990 이상에는 뭐라 했냐고? 여러분, 그때 주식을 사라. 야, 청송님,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99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식을 팔아라. 1990 이상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라. 청송님 틀리지 않느냐? 저점에 주식을 매수하고 고점에 팔아야 되지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물대를 띄워놓은 거 치고 갈 때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거하고 전고점 여기 주식 사야 되는데 우리 여기 주식 사라 하죠. 이 방법이다 말. 그래서 1990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입니다. 왜? 이 매물 제가 볼 때는 1900 왜 사정권에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선행 스팬 2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2000포인트 거의 자리입니다. 2000포인트 1990이면 어디 1990까지 내가 제가 여러분에게 왜냐면 1980은 여기서 20포인트 뜨기는 굉장히 힘들 것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때 선물이 종합주가 지수가 5포인트에서 한 7포인트 뜨면 상승. 그런데 지금 1970포인트 이상 가잖아요. 10포인트 떠가 선물이 1피 뜹니다. 그만큼 뭡니까? 상승이 굉장히 선물에 비해서 둔탁하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이 땡겨야 주가가 뜬다 이 말이죠. 오늘 주가 지수가 17포인트 떴어요. 자, 오늘 지수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지수가 17포인트 떴습니다. 17포인트가 뜨면 예, 지금 오늘 선물이 어디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놀랍니다. 자, 선물이 오늘 얼마 떴냐면요. 1.25p 밖에 안 됐어요. 1.25p. 1.25p. 자, 17포인트. 보통 선물이 7.5에서 8포인트 뜨면 선물이 1뜹니다. 그러면 오늘 선물 어떻게, 얼마 떠야 됩니까? 2p 이상 떠야 됩니다. 근데 선물이 1.2p 밖에 안 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주식이 주가 아니고 선물이 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물은 올라오면 때린단 말이에요. 누가 때리느냐? 누가 때립니다. 돈 먹은 사람이 때리겠죠? 돈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돈 먹은 사람이, 제가 했죠? 평균 가격. 돈 먹은 사람이 기관이다, 이 말입니다. 기관이 돈 먹어서, 그래서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255입니다. 지금 선물이, 오늘이 선물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257이에요. 지금 누가 벌었습니까? 한 포지션당 100만원. 누가? 기관이 벌었다, 기관이. 기관이 번 거예요, 기관이. 옵션은 나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신경질 나가지고. 지금 수익을 챙긴다는 거죠. 자, 돈 먹은 사람이 수익을 챙긴다. 올라간다, 못 간다. 올라 못 간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종가에 밀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저항받는 자리다. 결론은 뭡니까? 앞에 구름이 붉다고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이에요. 주식은 사업이다. 사업입니다. 주식은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인데 그 사업을 어떻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이거 줬다고 우르르 사고 저거 줬다고 우르르 사고 그러지 마세요. 정석으로 가족은 자 가족입니다. 가족은 뭘 원합니까? 적지만 수익을 원합니다. 가족은요. 큰 수익 절대 안 원해요. 큰 손해를 제일 싫어하죠. 물론 큰 수익 남죠. 그렇지만 꾸준한 수익을 이 꾸준한 수익이 뭡니까? 1등주. 여러분 제가 했죠. 코스피도 1등주, 코스닥도 1등주. 지금 요즘 뭡니까? 네이버 주가죠. 네이버 주가. 삼성전자 주가, 네이버 주가.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 전부 뭡니까? 이 상위 1등 종목들. 쫙 빨갛습니다, 이거. 평생 가도 안 사. 제가 최근에, 제가 지난주 봤어요. 코스닥 종목 중에, 코스닥 중에 지금 우리 개인들 신용 비율 높은 종목. 수익 제일 꽃이라. 그 신용 비율 높은 종목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하고 실적비 정평가, 그룹의 저평가, 뭐 특허 갖고 있다. 그런 유언비어 공시. 결론은 뭡니까? 그 코스닥이 좋은 공시가 낳는 종목일수록 최근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정석으로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하게. 왜 단순하게 안 합니까?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는 꼭지다. 아, 꼭지다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를 최대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자리. 선행 스팬2가 움직이려면 여러분 아직까지 한참 몰랐습니다. 한참. 아직까지 9일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이 움직일 때 선행 스팬1이 움직이게 됩니다. 기준선이 앞으로 여러분 보다시피 4일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기준선이 움직일 때 선행 스팬1이 움직일 때가 있고 안 움직일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기준선과 선행 스팬1이 가까이 있으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열이냐 아니냐를 볼 때 기준선과 전환선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단기 상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단기 상투라 이 말이에요. 어? 멀리 떨어졌으면 분명히 단기 상투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준선과 지금 보시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눌림을 주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금화에 계속 주력해야 되고 근데 청송님 조정을 얼마까지 받을 것이냐? 그래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조정은 단순하게 보십시오. 단순하게. 지금 자리에 여러분 보다시피 전체 큰 거래량의 38% 자리가 1945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상승폭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상승폭에 보시면 어제가 상승폭의 38% 자리입니다. 상승폭의 38% 자리인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1940에서 50대까지는 한번 위험할 것 다시 위협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가죠. 다음 주에 1950을 분명히 또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큰 변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거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21일평이 여러분을 다이는데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수업을 하겠는데요.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시그마 차드 했죠? 자, 시그마 차드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입니다. 시그마 차드를, 제가 요즘요, 참, 방송하러 오면 우리가 PD님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나를 괴롭혀요. 내가 여러분, 살이 빠졌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PD님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PD님 때문에 내가 살이 빠졌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두 수업 모아 강조. 내가 볼 때는 우리 PD님이 나를 은근히 괴롭히고 그런데 인간성도 별로 안 좋아요. 인간성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PD님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본다. 왜 고발하느냐? 왜 고발하느냐? 시청자를 위해도 너무 위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시그마 차드 영선. 자, 시그마 차드가 적겠죠. 영선 돌파입니다. 영선 돌파에서 과연 이 영선 돌파가 자, 시그마 차드가 내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 차드. 우리가 21이평이죠. 자, 21이평의 이격도를 뭡니까? 체계화한 것이 시그마 차드다. 이렇게 보죠. 이 시그마 차드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첫표 영선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이격 매수, 위쪽에 이제 여러분 매수했죠. 뭡니까? 위에서 매수, 아래쪽 매수 이랬는데, 이 영선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영선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여러분이 영선을 볼 때, 잘 들으세요. 이 영선을 건들 때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한 분류가 뭐냐면, 이 영선을 건들 때, 이 5일이 평이 21이 평
역배열 때가 있고 정배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자, 이 말이 뭐냐면 시그마 차트가 영선을 관통할 때, 영선을 관통할 때 두 분류로 나뉩니다. 이때 이제 속된 말로 좋은 게 있고 별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영선을 관통할 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난 상태에서 영선이 되는 게 있고 이 5일, 20일이 골든 크로스 안 나고 영선 관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응?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좀 이 공부하면서 어떤 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참 나는 속된 말로 책을 이만큼 해가지고 얻은 결과를 너무 짧은 시간에 이를 풀 때마다 어떤 데 내가 솔직히 회의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한번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영선이 여기 있습니다. 영선 여기 있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5일 2평이 밑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식 많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영선이 어떻게 됩니까? 5일 2평이 골든 크로스 났죠. 이거는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많이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게 시그마 차트가 우리가 보통 책에다가 5일 20일 골든 크로스 주식 사라 갔는데 그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단기 상투면서 주가 빠질 때가 있어요. 단기 상투면서. 단기 상투면서 주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차트가 이게 무슨 차트냐면 시그마 차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시그마 차트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차트가 영선 관통할 때 시그마 차트가 영선 관통할 때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나오죠. 여기는 밑에 있습니다. 이건 안 올라가고 여기 위쪽이죠. 시그마 차트가 영선 관통할 때 그 영선 관통할 때 어디? 5일 20일 이평이 골든 크로스냐 아니냐를 구별하면 보면은 주가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주식 한번 볼까요? 아, 괴로운 마음. 여러분, 내 마음 알란지 모르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도,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기꼬기, 명절에, 어릴 때 명절에 손님이 와가지고 돈 5만 원 주고 왔어요. 5만 원 주고 갔는데, 꼬기꼬기 감춰놨다가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콜라 안 사먹고 있다가 어느 책에 꼽아놨는데, 어떤 책에 꼽아놨는지 모르고 잊어버려 보였어. 그 돈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아깝죠? 내가 그 심정입니다. 내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자, 여기 쭉 한번 봅니다. 여기서 보실 때,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요 자리 보시면 확대할게요. 자, 요 자리는 5일 2평 밑에 있습니다. 요 자리는 5일 2평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5일 2평 위에 있을 때 사야 된다 이 말이죠. 5일 2평 위에 있을 때. 이 말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5일 20일 골든 크로스, 여러분 모든 기술적 분석 책에 5일 20일 골든 크로스 주식 사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안 돼요. 그걸 구별한 게 이게 뭡니까? 시그마 차트예요. 책 만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 5일 20일 2평 주식 사라. 주식 사가지고 여러분이 사가지고 그때부터 주식 사가 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5일 20일 여기서 주식 견딜차도 사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주식 여 사가지고 손절매 딱 칩니다. 치고 나니까 또 떠버린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시그마 차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시그마 차트가 영선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차하면 삼성전자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보시면 이번에 답이 나왔죠? 계속, 자, 그런데 속임수 주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기아차 보세요. 기아차 계속 살아있죠? 계속 살아있습니다. 계속. 계속 살아있어요. 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지금 아슬아슬한데 영선 위입니다. 주식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청송님, 차트 보니까 좀 틀린데, 틀린 건 뭡니까? 그게. 차트를 장중에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마치고 보니까 약간 오차가 납니다. 절대 오차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그마 차트 보세요. 지금 종합주가지수 봤을 때 시그마 차트는 전체적으로 콜입니다. 분명히 콜이에요. 전체적으로 분명히 콜인데 그 총성님은 파르락했잖요. 파르락했죠. 왜 파르락했습니까? 시그마 차트가 2, 마이너스 2와 거의 다 과열 지표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열 지표. 우리가 21평 살아있으면 주식에서 어떤 데 전문가들 뭐 합니까? 21평도 아니면 주식을 파세요. 이런 말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21평이 해도 그게 역별해가 과열되면 그때가 꼭지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야. 어? 꼭지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응?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시그마 차들을 냉정히, 시그마 차도 여러분들, 저 냉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정히 봐야 돼요, 냉정히. 어? 냉정히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주식이 상승이다. 그 대신, 과열 지표다. 그러니까 주식이 뭡니까? 매수 포인트를 정확히, 그럼 매도 포인트는 뭡니까? 매도 포인트는 시그마 차트가 영선 하방 이탈할 때, 시그마 차트가 영선 하방 이탈할 때, 5일과 20일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뻗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 꼼꼼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그마 차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라. 그리고 시그마 차들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피봇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달에 이제 오늘이 여러분 아다시피 뭡니까? 아, 이달 월추초인데요. 이번에 주 피봇을 보면 좀 특이해요. 비피봇이 지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1955포인트입니다. 보통 이 주 피봇 지지가 첫 주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입니다. 주 피봇 지지가 주피봇 지지가 여러분 1955포인트인데 제가 여러분 저도 먹겠습니까? 여러분 1980포인트 이상은 매도치라. 이 말은 뭐냐면 매도치라.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나 주식 조금 갖고 있어요. 조금 갖고 있다. 그 대신 1955를 뚫고 가면요. 이 손해나도 이 주식을 매도를 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1955가 1차 저항이 아니고 1차 지지입니다. 1차 지지. 1차 지지예요. 1차 지지 무너지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1955 무너지면 이 간격이 워낙 커서 이게 1930까지 결론은 뭡니까? 거의 30포인트를 직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각으로. 직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 겁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승을 제가 여러분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1990까지 최대한인데 지금 1980에서 살 필요 없다. 지금 주식이 가봐야 주피봇으로 주식 가봐야 지금 20포인트 떴으면 걸립니다. 20포인트 먹으려고 위험성 있는 어떻게 위험성 있는 지수 어떻게 40포인트 하락을 방치한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피봇이 이번 주 오늘 이게 수요일이면 금요일 다음 주를 이야기죠. 다음 주 주가가 1955를 깬다. 깨면 여러분은 일단 손절매나 최근에 샀는 뭐 물린 건 어쩔 수 없어요. 놔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디냐? 코스닥 보시면은 자, 코스닥은 여러분 지금 자리가 뭡니까? 오버슈팅 자리다. 주 피봇 오버슈팅은 무조건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주는. 그 주 피봇 오버슈팅. 주 피봇이 여러분 보다시피 주 피봇이 지금 얼마냐면 533입니다. 코스닥이 533. 그러면 한 4피 정도 오버슈팅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음 주에 코스닥이 이번 주에 종가가 높게 크면 코스닥은 다음 주에 무조건 약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530포인트 이하로 분명히 들어간다. 분명히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니까 여러분께서 절대 코스닥을 현금화에 이번 주 강하면 다음 주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여러분 피봇을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하면 무조건 현금화. 코스피도 어떻게 해요? 지금 갖고 있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어떻게 1955포인트 이하 가면은 현금화를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시간 이렇게 갔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큰 누님 집에 또 다녀왔습니다. 누님이 자꾸 아프다 했는데, 깨병 같아요. 근데요,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아프다 하는 거는 깨병이 아닙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요. 응? 권리요. 뭐, 가면 대표적인 하는 말이, 어제까지 내가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니어에 안 아프다 하죠. 부모님들 다 똑같아요.
뭐 부모님 연세 많으면 다 아프죠. 허리 굽었는데 뭐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다 아픕니다. 아프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좋아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자식 얼굴 한번 보고 빈손 가지 마세요. 선물 좀 사가고 5단계 사가고 뭐 잡비 주고 오면 또 한두 달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석에서 구정까지는 짧아 괜찮은데 구정에서 추석은 너무 길어요. 또 휴가까지도 길어요. 여러분 지금 3월입니다. 3월. 1월과 8월 사이에 3월, 4월인데 한번 부모님 어버이날 전에 꼭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필요 안 먹는 건강식품보다는 뭡니까? 촌지, 그 다음에 오단벌 이렇게 전달하는 우리 센식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청송촌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